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저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마비 같은 대중 없는 장마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8월 달에도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면 좋겠다고요. 대중 없다는 건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예견할 수도 없고 분간할 수도 없는 상황을 대중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 장마비는 대중 없이 내리는데 여기서 붙어있는 용인은 오는데 여기는 괜찮기도 하고 지금도 여주 쪽에는 집중폭우로 인해서 홍수주의보 경보가 내리고 그렇지만 또 여기는 멀쩡하고 이 대중 없는 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은혜 기대하지 못했던 일 이런 일들이 8월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TCS 국제학교 학생들의 간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대견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한지 몰라요. 뭐처럼 제가 국제학교 개교한 이래 제가 한번 며칠 전에 선생님들 거기 관계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가서 카페 가서 피자와 커피를 먹으면서 들었는데요. 지금 아이들이 이제 두 달째 되는데 아직 두 달이 꽉 차진 않았겠지만 두 달쯤 되는 모양인데 이 머리에 녹이 벗겨져가지고 영어 암기를 많이 하는 아이들은 하루에 180단어를 한대요. 그리고 이제 저학년들 뭐 이런 어린 아이들은 한 20단어. 글쎄요, 여기 180단어 암기할 사람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들한테. 근데 오늘은 180단어를 암기했는데 내일 혼란 까먹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그랬더니 no. 여기서 암기한 걸 쭉 가다 다시 원점에서 또 반복하고 또 복습하고 계속해서 반복과 반복을 거듭하면서 암기를 시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이미 무너진 공교육, 잘못된 사상과 문화를 가르치는 이런 우리 공교육, 여기 끈을 메고 기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오면 고학년들은 어쩔 수 없이 검정 모시를 봐야 합니다. 저학년들은 뭐 미국 학교 졸업장이 TCS 졸업장을 받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우려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지난번 만났더니 어느 목사님 손녀 둘은 첫째 손녀는 한 단계를 뛰어넘었고 둘째 손녀는 두 학년을 뛰어넘어서 한예종에 둘 다 들어갔어요. 검정 옷이 보고 공교육 다니다 그만둬버리고 자기들은 예능만 열심히 하고 그래도 검정 옷이 뺏어서 하나는 한 학년을 월반했고 둘째 딸은 두 학년을 월반해서 똑같이 한국예술종합학교 하면 예능계 중에서는 가장 좋다고 평가받는 학교 아닙니까? 누구는 그래요. 이러다가 동창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천만에요. 우리 학교는 무빙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약 800명 되는 학생들이 전부 돌면서 자기의 동문이 되고 동창이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공교육에 가서 28명 가운데 각지 학습한 동창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번 여름 캠프 하는데 조금 전에도 카페에서 어떤 아이가 목사님 저 여름 캠프 갈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보냈는데 네가 안 갔니? 아니요, 저 가고 싶었었어요. 뭐 우리 교인들 보고 제가 지금까지 이걸 강제하거나 강요한 적 없어요. 이미 또 8월 달에는 다른 교회 사람들 또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아이들이 입학을 몇 명이 하겠다고 상담도 하고 들어온다고 그래요. 나는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우리 TCS 학생들이 두 단계, 세 단계에 뛰어넘어서 검정 옷이 패스하고 그리고 대학을 더 빨리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아직은 여러분에게 너무 성급하게 열매를 보이기에는 이르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들은 전국을 돌며 영적 리더들이 돼서 지역을 깨우고 있어요. 아까 우리 교회에서 한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한 게 아니라 지난 주간에 다른 교회 가가지고 한 겁니다. 또 2박 3일로 이제 부산 옆에 있는 김해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 청소년 캠프들을 해서 한국교회를 깨우고
다음 세대를 깨우는 리더들이 돼서 지금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나는 이 아이들 보기만 해도 대견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또 신통하기도 해요. 쉴 새 없이 공부해요. 어제도 어떤 아이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주 저학년인데 우리 사모님이 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공부하려고요. 어 그래. 그런데 공부하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지금 공부를 못하고 운동이나 하려고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그 수양관 큰 성전에 거기가 교실을 꾸며가지고 전부 공부하는 테이블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넓은 공간에 혼자 있기에는 조금 허전했던 모양이에요. 저학년이다 보니까.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집에서 어리광이나 부리고 이런 아이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거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정관념,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문화와 그리고 익숙해진 사상, 이것들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야만 돼요. 오늘 지혁이, 장지혁이 얘는 수양원 가서 몇 번 도망갔던 해요. 울고 불고. 저 아이 하나예요. 엄마한테 딸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얼마나 애지중지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렇게 변해서 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고. 그래서 새로운 삶과 인생의 가치관과 그리고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 개돼지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루 세끼 밥 먹고 똥 싸고 그리고 주어진 일상 속에 그냥 지나가는 거, 이게 목적 없는 삶이에요. 여기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사상을 집어넣고 그리고 인생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바로 갖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이미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이번 캠프에 보낸다는 얘기들을 제가 옆으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나요? 살고 싶으세요? 죽고 싶다면 가장 먼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고 굶어보세요. 배고파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으면 하루 동안 못 먹었던 거 잔뜩 싸놓고 실컷 먹어보세요. 배 터져 죽습니다. 이것도 안 되면 하루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아보세요. 심심해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으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에 맞서서 두 배로 일해보세요. 힘들어 죽습니다. 혹시나 안 죽으면 500만 원 투자해서 즉석 복권을 사세요. 그리고 긁지 말고 바라만 보세요. 궁금해 죽습니다. 잠시 후 죽을랑 말랑할 때 긁어보세요. 틀림없이 꽝일 겁니다. 그러면 열받아 죽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죽을 수 없다면 아직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아있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유머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생존케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존재케 하시면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용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 열강과 여러 족속들의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본장에 오면서 11번째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고의 대상은 하나님의 선민인 남유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역시 이 경고를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귀를 닫습니다. 생각을 닫아버려요. 듣지 않고 이들은 오히려 쾌락과 그리고 세속적인 방종에 더 열심을 냈습니다. 사실 이 남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왕국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된 남유다 백성들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그것 주민은 항상 경건과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러한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을 방치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남유다를 심판하시려고 칼을 빼드신 겁니다. 결국 남왕국 유다 백성이 당했던 이방의 모진 침공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막지 못함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쾌락과 욕망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유다 백성의 추악한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는 주의 것이 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옳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 적어도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 하면서 더러운 행실을 청산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멸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재밌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월화 선교 모임을 갖고 목금은 우리 총회 해외 선교사들이 이 전염병 때문에 일시 귀국한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 위로회를 갖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강원도 영진 해변에 있는 횟집에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평창에서 1박하고 금요일까지였어요. 왜 1박 2일 동안 제가 있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스케줄의 변경으로 저는 목요일 밤중 늦게 신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쳤더니 12시에 도착해요. 직접 운전하는데 하루 종일 운전하고 가서 또 밤새 간다는 게 너무 무리도 있고 또 그때 가봤자 모처럼 우리 자녀들이 휴가라고 그래서 손주들도 가고 그래서 하루 종일 같이 지내려고 가는 중이었는데 가도 애들은 다 잠자 있을 것 같고 애나 교회 가서 잠자고 새벽기도 한 번 더 인도하고 그러고서 새벽에 일찍 가자 그러고 가던 방향 꺾어서 여기 와서 자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갔어요. 애들이 두 가지 추억을 갖기 위해서 꿈을 갖고 갔어요. 우리 손녀 손자들이 첫째는 인터넷에 낚싯대 그거 싼 거 주문했는데 낚시해서 고기 잡는 추억. 두 번째는 우리 막내 손자 찬유가 할아버지 보트 태워주세요. 말도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서 오케이 알았다 그러고 간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고 가서 낚시질 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물더라고요. 이 아이들한테 꼭 이 추억을 좀 심어주고 싶은데 물질 않아요. 아무리 해도 한참을 하다가 하는 수 없이 얘들아 할아버지가 보트 가지고 올게. 보트 타고 가서 더 깊은 데 가서 한번 막 낚시해보자. 그래가지고 소근진성 그 항구에서 물이 들어왔을 테니까 띄웠습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갔어요. 처음에는 물지 않는데 우리 손자가 말합니다. 고기들아 고기들아 우리 할아버지 낚시에 달려줘라. 고기들아 고기들아 우리 엄마 낚시에 달려줘라.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꼭 그 아이 노래를 들은 것처럼 그러자 고기가 진짜 꼈어요. 그래서 몇 마리를 잡아 올리는데
그때부터 재미가 있고 이 아이들도 추억을 심어주고. 그런데 우리가 보트를 띄운 자리가 물이 들어왔을 때 띄웠던 자리이기 때문에 물이 나가면 빨리 가야 되겠다 간 겁니다. 그리고 트레일러 실었어요. 트랙터로 잡아당기는데 그곳이 뻘이었어요. 꽉 박혀가지고 꼼짝도 안 해요. 천상 밤 11시에 물이 들어오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오후 4시인데 언제까지 기다리겠어요? 또 밤잠 못 자고. 그래서 우리 황규채 집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어디냐고. 어휴 목사님 저 수원인데요. 허허 지금 이렇게 이만저만한데 집사님 있으면 그 대형 트랙터를 끌어내려고 그랬더니 아 그럼 제가 내려갈게요. 아유 언제 오겠냐고. 아니에요 갈 거예요. 지금 떠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7시 넘어서 8시 가까이 도착을 해가지고 잡아당기는데 당기기는 그냥 그것도 폭 빠져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물은 벌써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보트 있는 데까지 물이 들어와요. 주님 안 돼요. 제발 이 물 좀 천천히 들어오게 하세요. 천천히 들어오게. 그렇다고 천천히 들어올 리가 없죠. 점점 황 집사님이 아는 트랙터 하나 와서 그런데 어림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점점 들어와서 이제 트랙터 바퀴에 닿기 시작해요. 아 큰일 났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오늘 금요 기도회인데 내가 목이 너무 상하고 모처럼 어린아이들하고 휴가 즐긴다고 와서 기도회를 안 갔더니 이런 꼴을 당했네요. 아 잘못했으니 제발 저 트랙터만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일이 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수천만 원짜리인데 물에 폭 담그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짠물 속에 막 계속 기도합니다. 애간장을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 잘못했다고. 아, 목사가 금요기도회 때 기도회를 동참한 게 아니라 여기 가서 이거 띄우다가 이 지경 당했으니 저 주님 잘못했으니 제발 저 트랙터만 좀 나오게 해달라고. 포크레인이 6W 왔어요. 잡아당기는데 노프도 끊어져 버리고 또 와야줄 철심도 다 끊어져 버리고 당기지를 못해요. 점점 이제 트랙터 바퀴 절반에 차요. 아 하나님 저거 제발 나가야 됩니다. 정말 잘못했다고요. 제발 좀 꺼내달라고요. 나중에 포크레인 바가지로 트랙터 앞에 드는 걸 꽉 걸어가지고 잡아당겨서 간신히 나갔어요. 그러고 마치고 들어오니까 11시야.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일상의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소한 일에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의 믿음이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간단한 일 같지만 주님 내가 게으름 무관심 하나님을 소홀히 했던 일 잘못했어요라고 회개할 마음은 있어야 신앙의 양심이 살았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날 얼굴 한번 삐끗 보이고 주일 밤이고 금요 기도이고 새벽이고 아랑곳도 하지 않아도 아무런 가책도 우리 반성하는 여지도 없다면 어찌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에 예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자성하고 자각하며 돌아서는 게 회개 아닐까요? 그게 살아있는 영적 상태가 아닐까요? 나는 그걸 얘기하자는 거예요. 목사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보다는 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보다는 자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고 너희 몸은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다. 지난주에 밤 예배 때 내가 설교 중에 이래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려가면 우리 딸한테 섭섭한 문자 낼 거라고. 강단에서 공개한 사람이 뒤가서 안 한다면 거짓말쟁이지요. 내려가서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과 아빠를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사의 집에서 훈련된 너도 이 정도라면 일반 성도들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오죽하겠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기뻐하신다. 아이 셋 나가지고 기른다는 핑계 때문에 아이들 핑계대고 주일날 한번 하고, 물론 딸만 왔었지만 아이들 떼놓고 교회 생활한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느냐.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라도 예배 승인자가 되기를 원한다. 더 이상 하나님과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문자 넣었어요. 아빠, 당연한 말씀이에요. 죄송해요. 아이들이 민폐 끼칠까 봐 예배 떼어놓고 가고 안 데리고 갔는데 이제는 아이들 데리고라도 가서 아이들을 훈련해야 되겠죠. 아빠 죄송해요. 부모들이요,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이런 말발은 먹혀야 그게 부모의 권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들이 이야기하도록 아이들이 반발하고 저항하고 지나가는 개소리처럼 듣는 부모들, 그게 무슨 부모예요?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전이라고 믿어진다면, 아니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을 고백하듯이 내가 변해야 다른 사람을 변화로 유도할 수도 있고 내가 바뀌어야 다른 사람을 바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바뀌지 않는데 누구 보고 바뀌라고 변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비극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당하는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11번째 이사야 선지자를 경고를 들으면서 이건 역사적인 한 사건이 아니라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그리고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는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뽀드 빠진 얘기를 했지만 이 사소한 일상 속에 일어나는 걸 통해서 목사의 본연의 자세,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목사가 가야 할 곳에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 그 사람이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비극이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의 처소로 삼으신 곳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완전히 제외된 특별 지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거룩한 성전의 처소를 삼으셨더라도 그것이 죄와 부패로 타락해 간다면 망설임 없이 심판의 칼을 드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똘똘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다 사셨나요? 어저께 차 안에 오면서 내 아내가 그랬어요. 어떤 분들이 부부가 은행원으로서 경제적 안정됨과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날 그렇게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검사를 하니까 이상해서 대학병원에 딱 갔더니 간암 말기.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조치할 수 없다고 그래서 신약을 주사 한 방에 1000만 원 가는 거 이걸 놀려고 그러는데 이 간이 해독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해독 기능이 없으니까 함부로 투약을 못해서 그거 면역 검사하고 뭐 검사하고 뭐 검사하다가 3개월 걸려가지고 3개월 만에 그만 세상을 아직겠다는 거예요. 그 약 써보지도 못하고. 이게 인생이에요. 40대 초반에 지금 그 부인이 51살이라니까 7년 전에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 다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안전을 외치면서 나는 이상무라고 외치고 있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뽑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뽑으니 유다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들의 울부짖음, 그들의 정신없는 이 소란함, 막 이런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뇨, 정신없이 어수선하다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막 터져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 결국 예루살렘 성을 방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유다의 수고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성벽을 쌓았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요가 있었고, 모든 요새를 만들고 물을 수로를 냈고 이랬는데, 그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더 자유분방하고 타락하고 배역하고 악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8절에서 덮었던 것을 벗어 벗겨버렸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은혜주심, 이 하나님의 은총을 걷어버리니까 그때부터 그 모든 게 무용지물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직역할까요? 돈뿐이나 모으고 건강을 챙겼고 다급한 거 없고 애들 고분고분한 것 같고 모든 게 안정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호막을 걷어쳐버렸더니 졸지 순식간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왜 모르십니까? 이걸 왜 믿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인데. 실제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유다는 이런 상태가 돼버려요. 피폐화되고 처참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자신의 지혜만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결코 측은히 여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긍휼히 여기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요, 남의 장비 그거 다 버리는 줄 알고 애간장이 탔어요. 애간장이 그 몇 시간을. 차라리 목이 아팠으면 인도를 못하더라도 그냥 앉아서 기도에 참여했던 게 훨씬 날 뻔했어요. 11시까지 목도 좀 쉴 겸, 지금 그래도 좀 인도한 것보다는 목이 좀 낫죠. 낫기는. 그래도 여기 와서 기도에 동참했으면 차라리 난 걸. 비싼 놀이 했습니다. 포크레인 뭐 그냥 와서 빼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고맙다고 수급이 몇십만 원 줘야 되고 뭐 해서 졸지에 50만 원 날라갔어요. 그러면 돈 그거 날라가는 거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이 보호막을 걷어버리면, 은혜의 이 방어를 하던 거 다 없애버리면 졸지에 막 날라가요. 막 날라가, 막 날라가. 교만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냥 믿으세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세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좀 믿어주세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 악망하는 사람에게 세임 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면 그분이 세임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평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당시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들의 힘과 계량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앞서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막 성벽을 쌓고 수로를 내고 뭐 오만 좋은 거 다 갖추면서 이 정도면 우리 계량으로 완전히 행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과연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그분만 의지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지혁이가 간증한 대로 하루아침에 그냥 뭐 마법처럼 확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발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불행한 게 신앙의 퇴보예요. 믿음이 자라도 시원찮은데 거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니엘 국장에서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공부가 우선이 아니라 너희가 왜 해야 되며 이 공부를 해서 어떻게 써야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목적의식을 심어주는 게 최우선이에요. 무슨 영어 나부랗기 수학공식 몇 개 더 가르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에서 그게 해결되면 남은 차선이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교육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교육이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반대잖아요. 야, 신앙은 나중이고 믿음생활 나중이고. 나중이 어디 있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신창균 장로님과 우리 임권사님 지금 연세가 이제 90이 넘어가면서 기력이 쇠해져가지고 이분들이 컨디션이 괜찮으면 운전하고 오셨었는데 못 오셔서 너무너무 교회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신방 간다고 그랬는데 1절 때 밀어줬는데 아니 신방 안 오셔야 되는데 내가 우리가 임 권사님하고 우리가 교회를 너무너무 가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주차장에서 컨디션이 좋으시면 운전하고 와서 주차장에서 차 세워놓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도로 돌아오더라도 교회를 가고 싶다고. 교회를. 이런 날이 머지않아 와요. 병원에 눕혀놓으면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나는 그분을 몇십 년 전에 장로 은퇴하고 천안에서 올라오셨을 때 그때만 해도 그분은 젊은이들과 운동장에서 함께 뛰던 장로님이에요. 세월을 이기는 장사 없다고 여러분 지금 나이 70, 80도 멀쩡할 때 한 번이라도 예배당 더 찾으세요. 나중에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오고 싶어도. 하나님이 기력 주셨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주의 전을 더 밟아요. 왜 이런 안타까움이 없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갈망과 이런 열정이 없다면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일까요? 아주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 정도밖에 못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넉넉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경제 주셨고 감사하고 하늘에 소망 주셔서 위로 주시니 감사하고 두 번째, 회개의 권고를 외면할 때 비극이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 그런데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은 불의와 죄악을 단호히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심판하지 않으세요. 먼저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 심판하시는 이게 니느웨 도성의 예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도성 멸망시키려고 칼 뽑았어요. 그래도 회개 촉구를 하십니다.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해라 하도 전해요. 그랬더니 임금으로부터 백성까지 전부 배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면서 3일을 금식하고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칼을 도로 꽂아요. 그리고 니느웨 도성을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의 음성을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고집불통으로 말 듣지 않으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는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로 21절에 와서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하고 거절하고 배반하면 결국 칼에 삼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에 보면 그 중에 6절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거민이 죄에서 돌아서기를 촉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의 눈물을 흘려라 이렇게 촉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서러워서 울지 마시고 승진 승급하지 못해서 탈락됐다고 억울해서 우시지 말고 몸에 병든 것 때문에 아파서 우시지 말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지 못한 걸 눈물 뿌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촉구를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고 촉구하는데도 무시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 말씀은 아직 천국 문이 열려 있을 때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죄악된 삶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말씀이에요.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 품에 안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탐욕과 불신앙이 비극을 불러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으로 떨어졌는데 원인 제공자가 있었는데 셈나와 엘리야김으로 대표되는 유다 나라의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거명된 게 셈나와 엘리야김인데 결국 유다 나라의 지도층 인사들의 부패함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셈나라는 사람은 히스기 왕의 측근으로 서기관과 국고를 담당한 실세 중 실세였어요. 요새 말하면 국무총리격이나 될까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친애굽 인사로서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애굽을 동맹으로 맺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엘리야김은 국내 대신으로서 글쎄요 요새는 뭐 대통령 비서실장쯤 될까요? 국내 대신으로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주장은 우상 숭배적인 애굽과의 동맹을 반대하다가 끝내는 타락함으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물이 엘리야김이에요. 자, 16절에서 설명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공의와 공평과 정직으로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 호화로운 묘를 만드는 등 온갖 사치와 향락을 즐겼습니다. 어찌하든지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의 나라의 위정자들은 의로운 통치와 공평한 판결이나 온전한 신앙으로 백성을 다스리지 않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 급급했어요. 어쩌면 이 시대 우리가 처한 이 나라 권력들을 보는 듯합니다. 여러분 권세 남용은 사회적인 공명심에도 하나님의 정의에도 어긋나는 일이에요. 지도자는 권세를 남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15절과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칼을 쥔 사람은 언젠가 그 칼을 써보고 싶어합니다. 권력을 잡은 자들은 이 권력을 어떻게 써보려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권세자들은 이 권력 뒤에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여러분 성도, 우리는 그 뒤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이런 책임을 망각하고 무책임한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정녕 하나님에 의해 거룩한 사역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개인적인 안일이 아니라 오직 충성과 전적인 헌신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 그리고 제3에 오는 것을 더 의지하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탐욕과 불신앙에 빠지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행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주님,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